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배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 배포 펑션을 클로즈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함수 관계 이러면 보통 FD라고 표현합니다. 함수적 의존성이라고 하죠. FD 집합 F에서 F의 배포는 F 플러스로 표기가 됩니다. 이때 이 함수 배포라고 부르는 F의 F 플러스는 F 집합 F에 종속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의 집합입니다.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집합이 있어요. 그 속성들이 모여 있는 그 집합, 그 집합 F에 종속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의 집합을 우리는 함수 배포라고 합니다. 그 추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속성들을 추론한다. 속성들과의 관계, 즉 속성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수적 종속 관계, F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암스트롱 공리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스트롱 공리는 또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와 관계가 있죠. 이건 전부 다 우리 소위 말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배포를 공부하기 이전에 원래는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와 암스트롱 공리 부분도 먼저 학습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먼저 들으셔도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어쨌든 그 배포라고 하는 것은 함수 배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함수 집합 셋에 종속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의 집합입니다. 이때 F는 속성들의 집합이죠. 일단 예를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함수 배포 예시를 보겠습니다. 집합 X를, 임의 집합 X를 정의하면 이때 집합 X는 함수적 종속관계에 있는 그 속성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X의 배포는 X 플러스로 표현되는데 집합 X에 종속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을 말하죠. 그러면 X 배포는 X, Y, Z라고 예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설명을 보면 X는 YZ를 결정한다. 이게 결정자죠. 이게 종속자고 결정한다고 하면 X의 배포는 X, Y, Z라는 것, 즉 X가 YZ를 결정하는 결정자일 때, 즉 이러한 이걸 FD라고 하죠. 함수 종속 관계를 갖고 있는 XYZ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XYZ가 X의 배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예시를 한번더 볼게요. 아마 이 예시를 보면 좀더 이해가 명확해질 걸로 보입니다. 어떤 엔티티 R이 ABCDE에 즉 다섯 개 속성을 갖고 있는 어떤 엔티티 R이라고 임의로 지정을 했어요. 함수적 종속관계가 다음과 같아요. A는 C를 결정하고, B는 D를 결정하고, AB 집합은 E를 결정해요. 그거를 제가 함수적 종속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A는 C를 결정하고, B는 D를 결정하고, 이게 함수적 종속 도표는 이게 정규화할 때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명확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종속관계를 도표로 그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AB 집합은 E를 결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이 함수 종속 도표에 대한 배포 관계를 보면 이 A의 배포, A 플러스는 이 A와 그와 연관된 종속관계인 C, 이두 개의 집합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모든 속성이기 때문에 A와 C죠. 그 다음에 P, B의 배포는 B와 D입니다.
그리고 AB집합의 배포는 AB집합의 배포는 그 전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AB집합으로부터 종속되는 건 E 하나밖에 없지만 A로부터 종속되는 거, B로부터 종속되는 그냥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속성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배포 AB 집합의 배포 즉 AB 집합의 배포는 그 R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죠. 이 R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AB는 R의 기본키가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R의 모든 속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무엇, 즉 R의 모든 속성을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 결정자, 그게 기본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배포를 가만히 보면 결국 정규화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규화의 목적은 뭐죠? 정규화라는 것은 기본키 이외의 속성들, 나머지 속성들이 전부 기본키에 종속되게 만드는 것이 정규화의 목표죠. 그죠?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관계 이정규형, 그 다음에 이행함수 종속관계 삼정규형,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내는 이유도 결국은 분리해내고 나면 나머지 일반 속성들은 전부 기본키 집합에 종속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의미도 그런 뜻에서 기본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